오늘은요, 참전나무 취목했던 거, 높이 뛰기 해내는 요령을 보여드릴 거고요. 요거는 7월 14일 날 제가 영상에 올렸습니다. 그리고 그 영상에 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 7월 14일 이후에 8월 26일에 뿌리 발견된 거를 중간에 한번 올려드렸었고요. 그래서 지금 당해년도에 이렇게 떼어내도 되고, 그리고 꼭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떼어내도 됩니다. 여기다가 살짝 보온만 해줬다가요, 내년 아무 때나 떼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 일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꼭 올해 안 떼어내도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, 요거 제가 지난해 취목을 했던 모과나무인데요. 바쁘기도 하고, 그래서 그대로 1년 더 두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지금 2년째인데, 2년째 요거는 이제 떼어낼 거고요. 올해도 요게 못 떼어내면 내년에 또 떼어내도 돼요. 그래서 취목은 꼭 당해년도에 떼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심신 뭐그 산골 절벽에 분재용 소나무가 있으면 보통 봄에 취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늦가을에 초겨울에 취목을 했다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 띄어서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. 진짜 전문가들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당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떼어내면 되겠습니다. 이건 좀 사이즈가 있죠. 네, 여기에 새순들이 있으니까 바로 요 위에, 요 위에를 잘라낼 겁니다. 요 만들어 놓은 도포제로 절단면을 도포를 해주는데요. 모주입니다, 모주. 요 도포제는 205 본드, 205 목공용 본드하고, 그 다음에 톱시넴 살균제 섞어서 만들어 놨습니다. 요거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으니까 링크 보시고요. 이렇게 잘라냈고요. 그 다음 번째로 해야지 되는 것이 절단면 위에 이렇게 충분하게 도포를 해주면 겨울에 보온도 되고요. 여기서부터 얼어서 들어가는 것도 없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말라서 타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뭐 굳이 없으시면 뭐타 들어가면서 또 새순 나고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겠지만, 여유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해두시면 좋아요. 농장 가지고 들어왔고요. 그리고 이제 식재를 했는데 이렇게 지주를 꼭 해줘야지 됩니다. 지주를 꼭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덮고 뿌리는 좀 펴가지고요. 피든가 많으면 좀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펴놓고요. 물을 충분히 주고요. 그리고 물다짐을 합니다. 물다짐을 해서 공기층을 없애주고요. 이렇게 해서 얼어도 사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요 작업을 안 해주면 한겨울에 이제 뭐 건조하고 그래서 이 뿌리가 마르면 죽는 겁니다. 동사를 하는 것보다 이 말라서 죽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작업을 해줍니다. 중간에 두 군데 결속을 했고요.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. 그리고 이렇게 집단으로 덮어놓습니다. 지주에 두 군데를 결속을 했고요. 그리고 땅 위에는 이렇게 지퍼로 보온을 했어요. 이렇게 되면 이제 겨울을 자연스럽게 나는 겁니다. 이것으로 상황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